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한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식구들 밥 먹는데 이건 좀 너무했다. 아니야, 그건 소스인 거. 빨리 가, 우리 가. 지은 죄가 있으니 퇴장 명령에 반항 한번 못해보고 거실로 추방당한 꾀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언제나 꾀기 편이 되주는 큰언니의 손길. 아, 이제 좀 진정이 되네. 자, 귤 먹자.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더니 좋아하는 귤이 나오자 마치 혼난 적이 있었냐는 듯 일순간 초롱초롱하게 변해버린 눈빛. 먹을 것만 시야에 포착되면 물불 안 가리고 몸을 날려 퀵 마우스 가동.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먹어버린다. 완전 잡식이네요. 꼭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던져주는 귤을 부지런히 받아 먹더니만 하나씩 먹기가 감질이 났는지 아예 통째로 귤을 가로채버린 녀석. 덩치는 쬐그만 게 식탐 하나는 끝내주게 강하다. 야, 손이 없는 게 참 다행이네요. 귤 엄청 좋아하네요. 네, 좋아해요. 껍질은 주면 안 먹어요.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끼가 미식가 오리란 별명에 걸맞게 껍질은 절대 먹지 않는 까다로운 식성마저 큰언니 눈에는 신통방통. 집에 좀 들여놔. 털 날리는 거 안 보이니? 누구든 큰언니처럼 꾀기를 예뻐하면 좋으련만 엄마 눈에 꾀기는 골칫덩어리.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꾀기를 절대 다른 곳에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초등학교 때 기르던 병아리가 생각나서 병아리를 데리러 갔는데요. 거기에 같은 철장 안에 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리도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귀여운 생김새에 반해 오리 두 마리를 입양했지만 곧 꾀기 하나만 남게 됐다. 친구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녀석에게 두 번째 이별을 겪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제 막내 동생이 있거든요. 많이 챙겨요, 자기 동생처럼. 큰언니만큼이나 든든한 꾀기의 지원군이 이댁 막내 아들 연우다. 아, 네,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생긴 게 귀여워요. 포토게임을 했어요, 심심할 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우리랑 같이 놀면서. 어쩌다 이렇게 너를 만났을까. 무슨 인연인지 오늘 갈수록 가슴이 뛰는 게 이상해져. 사랑일까 네가 너무 좋아져. 두루루루루 그대는 이런 내 맘을 알고 있을까. 날씨가 좋으면 너의 손을 잡고 언제나 귀여워해주고 놀아주려는 연애의 마음만은 참 고마운데 문제는 우리가 잘 탔지?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연우는 무지 즐거울지 몰라도 꾀기는 사실 그닥 즐겁지가 않다는 것. 우리야, 내가 싫으니? 슬프네요. 올해로 12살, 아직 한창 뛰어놀며 개구질 나이. 게다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누나들 사이에서 언제나 심심했던 연우의 일상에 찾아온 꾀기는 선물관우 같은 친구. 요즘 연우의 제일 큰 고민은 꾀기와 어떻게 하면 잘 놀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솔직히 연우의 이런 관심과 사랑이 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저랑 노는 거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피하고. 물론 꾀기를 생각하는 연우의 마음은 너무 예쁘지만 쭉 지켜보니 누가 누구랑 놀아주는 건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듯하다.
세 분이 선이 참 곱네요.